야, 너 오늘 잘했다. 너 진짜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. 엄마, 여태 같이 밥 먹고 얘기해놓고 뭘 또 전화까지 해. 회사에서 잘하라고. 둘째 아들이 방송국 들어왔다니까. 윗대가리 새로 들어온 사람 누군가 찾아보고. 알았어요. 끊어요. 금설아 씨랑은 잘 돼가요? 배민희 씨가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.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예의상 물어본 건데. 나한테 그런 예의 차릴 필요 없어요. 같이 일하게 돼 설아 씨한테나 예의 있게 행동해줘요. 정말 걱정되네요. 그렇게 좋아하다가 어떻게 될지. 내가 말했잖아요. 사람 변하는 거 한순간이라고. 너무 좋아하는 쪽이 망가지는 거예요. 아니, 만두를 30인분이나요? 네, 내일 저희 회사 간식으로 돌린다고요. 어머나, 웬일이야. 감사합니다. 여보, 들었지? 그래, 아유, 준비하겠습니다. 저, 가게 계시던 남자분은 오늘 안 계시네요. 아, 우리 아들이요? 어머나, 저기 오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뭐가요? 아니, 뭐, 제가 그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아프다고 했잖아요. 아, 검사했더니 담석이더라고요. 덕분에 이제 안 아파요. 아, 네, 찾아서 다행이네요. 어머나, 그랬구나. 아, 그래서 그렇게 만두를 많이 주문하셨네요. 우리 아들이 의사예요, 의사. 아유, 어머니도. 왜? 저기 또 아픈 사람 있으면 또 와서 물어보라고 하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만두 그럼 내일 가져다 주세요. 예. 네, 수고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우리 아들 정말 멋지다. 아유, 어머니 그냥 아는 거 얘기해 준 건데 뭐가 멋있어요. 아픈 사람 맡겨두었으니 멋있는 거지. 아들, 오늘 나랑 같이 나서자. 어디 가시게요? 준상 총각 집에. 명절 전에 인사 못 드렸잖아. 같이 가자, 어르신도 뵙고. 그래, 아들이 이렇게 번듯한데 우리도 꿀릴 거 없지 뭐. 설아 말이야, 아버지는 그 집이 너무 잘 사니까 좀 그런가 봐. 그 집이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뭐 확실한 것도 없는데 밀어붙이니까 그렇지, 부담스럽게. 우리가 부담을 팍팍 줘야 설아가 움직인다니까. 설아 걔는 지한테 좋은 거, 또 지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먼저 챙길 애가 아니야, 절대로. 아무튼 아들, 오빠답게 가서 설아 면 좀 세워주고 와, 부탁해.